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자, 오늘 드디어 테슬라의 이제 영광이 끝나는가 매우 궁금합니다. 오늘 함께 해주실 머니투데이 방송의 권순우 기자님, 파이팅 넘치는 우리 권 기자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권순우입니다. 안녕하세요. 자, 우리 권 기자님, 제가 굉장히 아주 흥미로운 그런 주제입니다. 예. 저는 테슬라는 애플과 같지 않다. 벤츠가 만들면 테슬라 잡을 수 있다. 늘 이런 얘기를 했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래서 계속 틀린 거죠? 계속 이제 틀렸는데. 정영진의 테슬라 흑역사죠, 흑역사. 네, 흑역사인데. 근데 드디어 이제 다임러 벤츠가 이제 잡으러 가는 거죠, 테슬라. 예, 그 벤츠가 만들면 다룰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거가 상당 부분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네. 벤츠가 못 만들었다는 게 되게 중요한 거죠. 안 만든 거라니까요. 아, 못 만든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사실 그 전 세계 자동차 업계가 테슬라 때문에 고민이 굉장히 많아요. 네. 보통 이제 업체들이 미래를 얘기할 때 우리가 게임 체인저가 되겠다 이런 얘기를 보통 하잖아요. 네. 근데 게임 체인저라는 건 이제 룰을 바꾼다는 얘기거든요. 게임의 그렇죠. 룰을 바꾼다는 건데 게임의 룰을 바꾸는 업체가 유리한 점은 이제 자기가 게임을 정해놓고 그 게임에 대해서 준비를 이렇게 해 나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양쪽이 이제 나는 이 게임을 할 거야, 나는 이 게임을 할 거야 주도를 해 나가다가 한쪽에서 만약에 이쪽 게임이 맞는 것 같다라고 이제 결론이 나게 되면은 네. 나머지는 그동안 준비했던 게임을 다 버려야 돼요. 그리고 이제 그 상대방에 있는 게임을 처음부터 준비를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거기서 격차가 생겨나게 되고 네. 이게 선점 효과라는 게 굉장히 무시무시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네. 아까 벤츠가 만들면 다를 수도 있다라는 얘기 저도 동의는 하는데 네. 벤츠가 아직 못 만들었다는 게 중요해요. 이제 게임 체인징이 만약에 테슬라를 향해서 가고 있다면 벤츠는 100년 전통의 자동차 회사는 맞지만 테슬라가 주도하는 게임에서는 한 10년 이상 뒤쳐져 있다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 테슬라 얘기는 할 얘기가 굉장히 많은데 네. 그 중에서 뭐 아침에 시간도 짧고 그러니까 제 자율주행 하나 한 가지만 좀 얘기를 좀 네. 드려보려고 해요. 게임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니까. 그 상징적인 사건이 이제 그 다임러, 그 벤츠의 자회 뭐 모회사인 다임러, 오늘은 그냥 다 벤츠로 그냥 통합을 해서 얘기하겠습니다. 네네. 벤츠가 이제 엔비디아하고 합작을 한다 그랬어요. 예. 엔비디아가 GPU 그래픽 카드 만드는 그렇죠. 회사잖아요. 근데 사실 그 엔비디아는 그 최근에 뭐 그 그래픽 카드보다는 자율주행 솔루션 쪽에 좀 더 방점을 좀 찍고 있어요. 예. 근데 일단 아까 다임러가 안 한 게 아니다, 못 한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 중에 좀 대표적인 사건이 그 BMW하고 벤츠가 같이 그 자율주행 솔루션을 개발하겠다고 이제 합쳤었어요. 네. 그 얘기는 야 독일의 그 3대 브랜드 중에 두 군데가 전통의 명차 그 프리미엄 브랜드의 대명사인 두 군데가 자율주행으로 합작을 합쳐보겠다라는 네. 거기 때문에 굉장히 좀 상징성이 있었습니다. 야 저 정도면은 좀 해볼 만하지 않겠냐. 예. 그랬는데 왜 다임러가 BMW랑 안 하고 이 엔비디아랑 붙었겠느냐라고 보면은. 그 엔비디아가 원래 테슬라 자율주행의 칩셋을 공급하던 회사예요. 그러니까 네. 테슬라가 만약에 자동차를 만든다 그러면 일종의 CPU 같은 GPU를 이제 그 칩셋을 이제 공급을 했었어요. 근데 테슬라의 어떤 성격 중에 하나가 이렇게 보면은 뭔가 외부적으로 좀 고난도 기술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제 합작을 같이 합쳐서 같이 하다가 뭔가 석연치 않은 이유로 이제 헤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오늘은 얘기 드리지 않겠지만 배터리 같은 경우도 파나소닉이랑 지금까지 같이 해왔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파나소닉하고 약간 좀 멀어지는 모습을 보이거든요. 그래서 테슬라가 결국은 그 자율주행 칩셋까지 자기들이 직접 하겠다라고 이제 선언을 하게 되고 예. 엔비디아라고 이제 나눠지게 된 겁니다. 그럼 엔비디아는 엔비디아대로 이제 그동안은 고성능 칩셋을 만들어서 공급하는 것에 좀 주력을 했었어요. 네. 근데 칩셋이라는 거를 줘도 자동차 회사들이 잘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CPU를 주더라도 이거를 컴퓨터로 만들어내고 사람들이 운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내는 걸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런 이제 전자적인 거를 기계적인 거에다 딱 붙여가지고 무언가 발열하는 그것도 어렵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기계적인 수준을 넘어서서 칩셋을 줬을 때 소프트웨어 자체를 못 만드는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CPU는 줬는데 윈도우를 못 만드는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그 자기들 회사들의 꽤 많은 역량을 그 전체 회사의 뭐 진짜 거의 절반에 가까운 역량을
자율주행 솔루션 쪽에다가 좀 배정을 하고 있다라고 젠슨 왕이 좀 얘기를 했어요. 네. 근데 그 얘기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자기네가 이제 모든 솔루션을 다 제공하겠다. 어떤 차든 어떤 상황이든 엔드 투 엔드로 갈 수 있는 자율주행 솔루션을 네. 저희가 하겠다라고 젠슨 왕이 발표를 했어요, 최근에. 네. 그리고서 이제 첫 번째 파트너로 다임러가 된 건데, 벤츠가 된 건데, 거기서 왜 다임러를 선택을 했냐 그랬더니, 아, 최고의 회사니까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전에 엔비디아랑 손잡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본 적도 있으실 거예요. 뭐 폭스바겐이라든지 이런 데들이 이제 엔비디아랑 네. 같이 한다 그랬거든요. 근데 이게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이전에는 자동차 회사 자동차를 만들었을 때 일종의 시스템 반도체를 파는 형식이었어요. 네. 그럼 이 시스템 반도체를 받아서 부품에 집어넣고 이제 차를 만드는 이런 정도의 협력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벤츠하고 엔비디아의 협작은 어떤 거냐면은 아예 차를 처음 설계부터 끝까지 다시 만드는 거예요. 2024년까지. 아, 엔비디아랑 같이. 예. 그러니까 이게 왜 이런 그러면서 했던 얘기가 이제 그 엔비디아의 이제 AGX 올인 플랫폼을 가지고 하는 건데 이제 올인 플랫폼을 왜 중요한지에 대한 얘기를 드리자면은 기존의 자동차들도 굉장히 전장화가 많이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생각했을 때 뭐 브레이크를 밟거나 핸들을 돌리거나 그럼 차가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핸들을 돌린다는 게 우리가 돌리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돌린다는 건 뭔가 이렇게 시그널을 주는 거고 그 안에서 전자적 신호로서 이게 움직이게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기어봉도 우리 기어 이렇게 움직인다고 우리가 움직이는 거 아니잖아요. 이렇게 앞으로 해놓으면 전자 신호로 아, 드라이브 그럼 드라이브가 되는 거고. 뒤로 당기면 내가 기어를 바꿔서 그런 게 아니고 전자 신호를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죠. 스위치만 누르는 거고 그렇죠. 밑에서 모터가 다 움직여준다는 거죠. 네. 그리고 전자 신호로 움직인다는 네.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 다이얼로 움직일 수 있다 이렇게 된 것도 네. 우리는 처음부터 이 물리적인 힘을 가지고 뭘 조정한 게 아니었던 거예요. 또 원래는 예전에는 이제 클러치 밟고 그쵸. 1단, 2단, 3단, 4단 이거 했잖아요. 예, 예. 빠꾸. 예, 예. 했는데. 그럼 이제 유압식이라 그래서 내가 네. 이제 힘을 다 주면 힘드니까 네. 이 나의 힘을 도와주는 정도의 기계적인 장치였다는 그렇지. 거죠. 근데 지금은 그냥 전자로 신호만 주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떤 차이가 있냐면 브레이크를 밟을 때 우리가 브레이크를 꽉 밟냐 살살 밟느냐가 전자적인 신호로 움직인다고 한다면은 내가 살살 밟아도 브레이크를 강하게 줄 수도 있고 내가 브레이크를 세게 밟아도 브레이크를 살살 줄 수도 있어요. 전자의 신호만 바꾸면. 예. 네. 그럼 내가 예를 들어 제로백을 내가 높이고 싶다. 그럼 딱 했을 때 엔진 성능으로 해놔서 제로백이 결정되는 게 아니고 전자적 신호를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서 제로백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엔진은 그대로인데 내가 준비가 돼 있어. 그럼 제로백 성능을 늘리자. 라고 해서 소프트웨어만 업데이트를 하더라도 제로백이 훨씬 짧아질 수 네.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예전에 자동차 회사라는 거는 좋은 부품을 하나씩 갖고 와요. 뭐 엔진은 엔진 갖고 오고 브레이크는 브레이크를 갖고 오고 조향은 조향 갖고 오고 이렇게 해서 이걸 최적의 형태로 조율해 내는 게 글로벌 OEM. 보통 네. OEM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렇죠. OEM이라는 건 뭐냐? 내가 직접 만드는 게 없어요. 다 여기저기서 부품 막 가지고 와서 최적의 형태로 조립해 내는 게 자동차 회사들의 능력이었거든요. 네. 그래갖고 이제 거기에 뭐 하나하나 이게 전자 장비가 도입이 되다 보니까 ECU라고 불리는 그 전자적 신호를 조율해주는 그 장치들, 이게 자동차 한 대에 거의 뭐 200개 이상, 300개 이상 막 수백 개의 전자 장비가 들어가요. 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뭐 내가 브레이크를 좀 바꿔야 되겠다 라고 해서 브레이크를 이렇게 바꾸면은 나머지 균형들이 다 무너지게 돼요. 이게 몇백 개의 ECU가 들어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이렇게 바꾸게 되면은 이거는 최적의 형태로 조율을 했던 거잖아요. 네. 근데 요거 하나를 딱 바꾸게 되면 나머지들이 다 뻥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더 극단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은 내가 워드를 쓸 때는 윈도우가 너무 좋은 것 같아. 근데 엑셀을 쓸 때는 리눅스가 좋은 것 같아. 파워포인트를 쓸 때는 뭐 예를 들어서 맥이 좋은 것 같아. 이렇게 해서 개별적으로 이걸 쓰고 있었다는 거죠. 되게 황당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내가 네. 그 컴퓨터가 이렇게 있는데 네. 처음에 워드를 내가 막 쓸 때 너무 좋았어요. 네. 근데 엑셀을 쓰려 보니까 윈도우보다 리눅스가 난 것 같아. 그럼 리눅스 체제에 맞춰져 있는 엑셀을 쓰고 파워포인트는 뭐 맥에 맞는 파워포인트를 쓰고 지금까지 우리가 그렇게 쓰고 있었다고요? 자동차는 그렇게 쓰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러면 테슬라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냐면은 야 그거 바보 아니냐? 처음부터 세팅을 윈도우로 만들어 놓고 거기다 소프트웨어를 맞추면 되잖아. 그렇지. 왜 소프트웨어에다 OS를 맞춰? 그렇죠. 근데 자동차 같은 경우는 그랬다는 거예요. 좋은 엔진, 좋은 브레이크, 좋은 제어를 가지고 와서 최적의 형태로 조율을 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왜 그러냐는 거예요. 처음부터 최적의 플랫폼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맞춰서 조율을 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근데 그거는 예전에는 이제 그 머카니컬 엔진, 그러니까 기계공학적으로 했으니까 그게 가능했는데. 그쵸. 지금은 그게 아니라 전자 저 장비화 되니까 이제 테슬라의 접근 방법이 훨씬 더 맞는 얘기가 됐다 이런 얘기네요. 그러니까 게임 체인징이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었고 결국 다임러도 예전에 자기가 자동차를 만든 다음에 거기다 소프트웨어를 얹으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안 되는 거예요. 네. 몇 년을 해봤는데 안 돼서 야 그럴 거면 엔비디아가 들어와서 솔루션을 걔네가 다 만들고 거기다 기계를 맞추는 형식의 개발이 이루어질 것으로 좀 전망이 되고 있어요. 이번에 합작은 그런 수준이다. 예.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발생을 하게 되냐면은 예전에 애플하고 안드로이드 진영으로 지금은 구분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애플은 있는데 안드로이드 진영이 없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예. 그럼 거기서 그 스마트폰을 잘 만드는 삼성이 처음으로 안드로이드 진영에 들어와서 안드로이드와 삼성이 처음으로 스마트폰을 만드는 시점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애플은 다 세팅이 돼 있는 상태고 이쪽은 반 테슬라 진영이라는 데가 없었는데 반 테슬라 진영에 차가 아예 없었어요. 그 차를 처음으로 만드는 작업이 벤츠와 엔비디아의 그 같이 개발 협력하고 있는 사업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거네요. 그러니까 이제 애플의 아이폰이 2007년인가 뭐 나왔잖아요. 예, 예. 그 전에도 스마트폰이 있긴 있었어. 뭐 예. 스마트폰이라고 주장하는. 네. 예를 들어 캐나다에 뭐죠? 그 저 금융회사에서 많이 쓰던 블랙베리? 거. 블랙베리도 예, 있었고 예. 블랙베리가 그 아이폰 나오기 전에 제일 그 첨단의 그거였거든. 맞아요. 네. 그리고 삼성도 그때 뭐 스마트폰이라기엔 뭐 저 갤럭시 전에 나오던 게 있었어요. 근데 진짜 쓰다가 진짜 던져버리고 싶은 옴니아 그런, 있었죠. 아, 있었잖아. 네. 근데 그게 이제 안드로이드 체제가 없었기 때문에 각자 놀고 있었던 건데 예. 지금 엔비디아라는 일종의 그때 당시로 안드로이드 체제가 들어오면서 아이폰과 안드로이드 체제가 양분되듯이 예. 어쩌면 다임러가 엔비디아와 그런 합작을 하면서 테슬라와 반테슬라 진영으로 나뉘는 이제 그런 기로에 서 있다 이렇게 보는 거네요. 그러니까 더 잔인한 얘기는 지금까지는 테슬라 진영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자화된 그 모빌리티 플랫폼을 갖추고 있는 회사가 테슬라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네. 나머지는 그냥 기계식 자동차들 오케이. 수준이었던 거고 네. 여기에 처음으로 솔루션이 적용이 되는 거라 아까 벤츠가 하면 다를 수 있다라는 거를 이가 입증이 되면 네. 그나마라도 반 테슬라 진영이라는 곳이 생긴다는 거죠. 네. 그러면 여기서 그 자율주행 얘기를 아까 드리기로 했으니까 그럼 게임 체인징이 어떻게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일화를 가지고 하나 설명을 좀 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자율주행에는 레벨이 있어요. 0단계부터 5단계까지 있는데 네. 뭐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0단계는 그냥 완전 기계화된 자동차고 한 레벨 2 정도 되면 자율주행 주행 보조 뭐 스마트 크루즈나 뭐 라인 뭐 지키는 거나 이런 거 지금 현재 나오는 차들이 대충 한 레벨 2 정도 되죠. 레벨 2 정도 되고 네. 그리고 레벨 한 4, 5 넘어가면 거의 이제 사람이 필요 없어지는 그거라고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러면 이제 테슬라에는 이제 오토파일럿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오토파일럿은 레벨 2입니다. 자율주행이라고 보기에는 주행 보조 같은 네. 건데 여기서 뭐 차도 잘 인식하고 뭐 신호등도 좀 보고 앞차와의 간격 유지하고 뭐 이런 기능이에요. 현대 HDA1 같은 하이웨이 드라이빙 시스템 같은 어시스턴트 같은 경우도 그런 기능입니다. 근데 써보신 분들 정프로님 많이 써보셨죠? 저요? 예, 예. 많이는 아니고 예. 이제 자주 쓸 겁니다. 자율주행? 어? 네. 자주 쓰겠다는 얘기 차를 바꾸신다면 뭐 여기까지만 아, 너 옵션 많이 들어가 있구나. 아, 현대가 전 잘 만드는 것 같더라고요. 예. 네. 이게 진짜 써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네. 굉장히 편리합니다. 이게 진짜 운전의 피로도가 정말 낮아져요. 정말 그 내가 막 진짜 가다서다 하는 공간에서 뭐 엑셀 밟았다 브레이크 밟았다 뭐 이런 거 할 필요도 없고 아, 용인지 아, 나는 해봤거든. 성신에서도 이렇게 차간 거리 유지하는 거 있잖아. 예, 예. 어 그래요? 해봤지 최근에. 근데 해봤는데 예. 그게 더 스트레스야. 불안해. 꼭 부딪힐 것 같아가지고. 아 그래서 손을 못 넣으시고 이렇게 계속 손이 뿐만 아니라 발도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게 되더라고. 아, 그래요? 그 마음이 불안한 거죠. 마음이 불안해. 믿으세요. 예, 아직 믿음이 부득하셔서 그런데 근데 믿음은 결국 경험에 의해서 생겨나잖아요. 예. 근데 아까 제가 오토파일럿이 레벨 2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 그 오토파일럿은 그거보다 수준이 훨씬 높아요. HDA보다. 그러면 이제 편하잖아요. 어느 정도로 편하냐면은 잡니다 사람들이 자꾸 차에서 아, 그거 문제지 네. 그거 안 되지 그거 문제지 그럼 안 되는데 네. 진짜 구글에다가 테슬라 오토파일럿 슬리핑 한번 쳐보시면은 네. 사진이 쫙 나와요 자 자요 옆에서 하도 자고 있으니까 옆에서 막 이렇게 사진 찍어갖고 이제 뭐 야 이거 잔다 테슬라 위험하다 뭐 이런 얘기하는 용도로 많이 쓰는데 네.
그래서 이제 테슬라 관련한 교통사고가 났을 때 네. 오토파일럿이 켜졌냐 꺼졌냐를 가지고 얘기들이 많이 하잖아요 뉴스에서. 네. 네. 근데 현대차가 사고 났을 때 HDA가 켜졌냐 꺼졌냐 얘기 잘 안 하죠. 그렇죠. 예, 그 얘기는 뭐냐면은 오토파일럿에 대해서 이게 진짜 운전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거에 방증이기도 해요. 오토파일럿이 켜져 있는 상태에서도 사고가 났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는 HDA를 켜놓고 자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불안하거든요. 그러니까 불안하다는 건 어차피 운전자가 이렇게 주시하고 있고 핸들을 잡고 있고 운전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네. 근데 오토파일럿은 이게 고도화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꾸 이걸 믿게 되고 운전에 대한 긴장도가 떨어지고 결국은 자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레벨 2가 고도화되면 어쩔 수 없이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사람들이 주시를 해야 되고 자율주행, 그러니까 주행 보조 기능인데 이게 고도화되면 될수록 사람이 개입해야 될 여지가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졸기 시작해지는 건데 졸면 시트 드륵드륵 하는 그런 장치 있잖아. 그런 것도 있죠. 이게 네. 핸들 놓으면 안 되고 그러니까.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도 네. 잔다는 거예요. 그러면 테슬라가 훨씬 더 고도화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럼 테슬라의 자율주행 레벨이 그렇게 높으냐, 자율주행 수준이 그렇게 높으냐라고 봤을 때 최근에 발간된 내비간트 리서치에서 자율주행 그 순위를 매겼어요. 네. 네. 거기서 1위는 다들 아시다시피 구글의 자회사인 웨이모입니다. 웨이모. 네. 게임 체인징이 어떻게 일어났는지에 대한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네. 2위는 웨이모는 2년 연속 1등이고요. 2등은 포드예요. 포드? 예. 포드의 아르고라고 이제 굉장히 잘하는 자율주행에서 있습니다. 네. 여기는 이제 이 마3 모델도 내놓고 막 포드도 요새 자율주행차 내놓는다고 네. 하고 있고요. 그리고 3위가 GM의 자회사인 크루즈입니다. 네. 거기도 굉장히 유명한 회사고요. 거기에 그 다음에 뭐 바이두도 있고 뭐 그 저기 모빌아이도 있고 현대차하고 앱티브가 합작했던 회사도 있잖아요. 네. 거기도 굉장히 좀 리더 그룹에 발을 걸치고 있습니다. 네. 테슬라는 몇 등이냐면 꼴등이에요. 그래요? 압도적인 꼴등이에요. 무슨 소리예요 이게? 그러니까 왜 테슬라가 그러냐면 지금 자율주행 제일 좋다는데 테슬라 꼴찌라는 게 무슨 소리야? 그러니까 내비게이트 리서치 상에 나와 있는 게 네모표가 돼 있는데 웨이모가 제일 위에 있다면 테슬라는 제일 밑에 있습니다. 그럼 이게 뭐냐면은 테슬라가 지향점이 다르다는 거예요. 게임의 방식이 다르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웨이모 같은 경우는 이게 진짜 그 그러니까 레벨 4, 5 수준의 완전 자율주행을 지향하고 있어요. 그래서 카메라, 레이더, 라이더 같은 비싼 장치를 다 도입을 해서 정말 완벽한 자율주행을 내놓겠다라는 게 웨이모의 계획이고 그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예. 테슬라는 야, 라이더 비싸서 안 써. 자율주행, 완전 자율주행 안 될 것 같아. 나 그냥 카메라 가지고 비전으로 인식해서 이거 딥러닝 돌려가지고 레벨 2를 고도화하는 방향으로 갈 거야. 라고 테슬라는 방향을 정했어요. 예. 그래갖고 테슬라는 그 기준에 그 웨이모가 가지고 있는 완전 자율주행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정말 순위가 꼴등인 거예요. 그러면서 테슬라는 아 라이다 비싸서 아무도 안 살 거야 안 해. 요게 게임이고 웨이모의 게임은 라이다를 통해서 완전 자율주행을 해서 대량 생산을 해서 라이다 값을 낮추겠다는 거예요. 요게 웨이모의 게임입니다. 그래서 이제 웨이모는 어떻게 됐냐면은 최근에 뭐 한 2조 얼마 정도의 그 투자를 받았는데 네. 그거를 보고서 아 여전히 웨이모 살아있네라고 보시면 안 되는 게 구글이 자기 돈으로 늘 자신이 별로 없어진 거가 하나 있고 그렇게 좋은 회사를 왜 밖에서 투자를 그렇지. 받아요? 자기가 넣으면 네. 되지. 뭐 구글이 돈 없는 회사도 아니고 네. 근데 일단 시장 평가액이 너무 떨어졌어요. 2018년에 한 200조 이상의 기업 평가를 받았거든요. 웨이모가? 예. 근데 최근에 받은 그 투자금은 60조 원 수준으로 떨어졌어요. 그래요? 3분의 1 토막도 안 났다. 어마어마하게 떨어졌죠. 네. 그러니까 웨이모판에서 웨이모가 1등인데 기업가치가 이렇게 떨어졌을 때 뭐 포드나 GM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에 반해서 테슬라는 굉장히 좀 높은 수준으로 가고 있고 자기가 카메라 비전으로 인식하면서 칩셋에 딥러닝을 하는 방식으로 그리고 웨이모가 시뮬레이션을 하고 있다 그러면 테슬라는 그 어마어마하게 팔린 차 물론 자동차 회사 기준으로는 정말 적게 팔린 거지만 웨이모에 비하면 거기 라이센스 몇 개 없잖아요. 그렇죠. 서울에, 그러니까 미국에서 몇 개 돌아다니는 것밖에 없는데 나머지는 웨이모만큼의 상용화 라이센스도 없잖아요. 네. 그럼 테슬라는 레벨 2 정도 우리가 운전을 보조하는 수준을 가지고서 고도화하겠다는 전략을 가져갔을 때 어마어마하게 많은 차들이 그걸 딥러닝을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레벨 2의 자율주행 기능이 점점 고도화되면서 사람들이 자꾸 도는 경지로 가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네. 웨이모는 돈 들여가지고 실험을 하고 있는 건데 테슬라는 돈 벌면서 실험하는 거네. 어떤 뭐 그렇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딥러닝이랑 측면에서 그럴 거 아니고 그게 다 어디 가겠어. 계속 테슬라의 데이터로 쌓이겠지. 예예. 그거는 테슬라 전략이 훨씬 더 현실적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테슬라는
레벨 2에서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거고, 네. 웨이모는 레벨 5에서 대중화를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율주행 보조 기능이 과연 완전 자율주행으로 갈 수 있을 것이냐. 웨이모는, 웨이모가 그때 뭐 최근 아니면 2년 전인가 발표한 게 뭐였냐면은, 우리가 사실 레벨 2 오토파일럿 같은 거를 2013년까지 연구를 했었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네. 그 자기들도 2013년까지 했는데, 분위기를 보니까 너무 졸드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2013년에 네네. 이미 웨이모가 네. 봤을 때 그래서 이건 위험하다 이걸 가지고 상용화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서 레벨 2를 접고 바로 레벨 5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게 구글의 발표였어요. 근데 테슬라는 레벨 2만 어떠냐, 사람들이 운전을 하고 완전 자율주행이 굳이 필요하냐, 사람이 좀 운전하고 뭐 브레이크 밟고 위험한 상황, 이머전시 상황 되면은 개입도 하고 뭐 이러면서 올라가면 되는 거 아니냐. 저는 그게 맞는 것 같은데. 저는 그리고 뭐 아 저는 진짜 차선이고 뭐 이런 것도 저는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차간 거리하고 속도만 유지되면은 그 정도가 제가 만족할 만한 거지. 차선도 있잖아요. 쭉 해다가 뭐 차선방으로 드리드리 하잖아. 예. 아 성가셔. 그건 내가 그리고 운전하는 맛도 전혀 안 나잖아. 쫙 하고 이렇게. 해줘야지. 예. 그리고 이제 라이다 같은 경우는 쏘면은 굉장히 정확하게 인식이 돼요. 네. 점점점점해서 굉장히 정확하게 인식이 되는데, 테슬라는 그 비싼 라이다 쓰지 말고 어차피 운전은 사람이 보면서 하는 거 아니냐. 그쵸. 그럼 비전을 가지고, 그러니까 카메라를 가지고 그 화면 그 뭐 장면이겠죠. 사람이 보듯이 카메라로 봐서. 예, 그걸 이제 딥러닝을 시켜서 그렇게 해서 고도화를 시킬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그쪽으로 굉장히 개발을 많이 했던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테슬라는 엔비디아랑 같이 하다가 그거보다 우린 좀 더 나은 사양의 것을 좀 더 많이 독점적으로 네. 갖고 싶다라고 해서 그것까지 분리를 해버렸어요. 칩셋도 자기들이 직접 만듭니다. 최근에 과거 모델, 뭐 모델3 같은 옛날 모델들도 칩셋을 바꾸고 업데이트를 해줬더니 오토파일럿이 한 번에 업그레이드가 돼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차량 플랫폼이 있을 때 그냥 거기서 칩셋 바꾸고 그러니까 CPU 바꾸고 소프트웨어 바꿨더니 그냥 올라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예를 들어 컴퓨터로 비유를 하자면 컴퓨터가 있는데 뭐 이렇게 잘 써왔어요. 근데 오더니 그 컴퓨터 깡통 다 냅두시고 칩셋 바꿔드리고 윈도우 95 쓰시던 거 2000으로 바꿔드릴게요. 그래서 바꿔줬어요. 그때 컴퓨터가 좋아지는 거죠. 그렇지. 그러니까 요 모델을 지금 테슬라가 지금 그 생태계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게임의 룰이 지금 웨이모가 그러면 지금 완전 5단계 자율주행에선 최고일지 모르지만 5단계 자율주행, 완벽한 자율주행이 불가능하다라고 했을 때 그 시점이 계속적으로 미뤄지고 있을 거라고 했을 때 그 기간 동안 테슬라는 딥러닝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자기들의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 시켜갈 거예요. 그러면 이 게임이 지금 만약에 게임 체인징이 돼서 웨이모가 이거 안 되겠는데 그러면은 지금까지 연구해야 됐던 걸 상당 부분 접어야 될 수도 있어요. 게임의 판이 변해버렸기 때문에. 그럼 뒤늦게 이걸 따라간다. 아, 안 되지. 그러면 안 따라갈 수가 없게 되는 상황도 될 수 있거든요. 게임 체인징이 일어난 것을 2D로 본다면, 과거형으로 본다면. 에. 이게 그 지금 자동차 회사들이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이게. 그러네. 게임이 거의 변해간 건 뭔가 기운 것 같은데, 지금 와서 이걸 버리자니, 완전히 내가 지금까지 했던 걸 다 버리고, 새로 시작해야 되는데, 뒤늦게 시작하는 후발주자로 시작을 해야 돼요. 그럼 여기서 그나마라도 가능성이 있는 게 뭐냐? 테슬라랑 그 플랫폼을 같이 처음에 개발했던 엔비디아예요. 그러면서 다임러도 이것저것 해보다 안 되니까 결국 엔비디아의 솔루션으로 붙을 수밖에 없는 것 네. 같다라고 해서 그 뉴스를 그런 식으로도 다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엔비디아랑 붙었다는 거는 테슬라 방향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벤츠가? 그렇죠. 아, 그 라이더 뭐 이런 거 아니고 그냥 엔비디아가 테슬라에서 했던 것처럼 그냥 카메라 열심히 그 찍어갖고 분석해갖고 레벨 2에서 아주 업그레이드 된 방향 정도로 따라가겠다? 그런데 네. 레벨 2에서 업그레이드 된 정도라는 말이 네. 약간의 모순이 있는 게 뭐냐면은 운전이라는 거는 사실 뭐 사람이 뭐 대단하게 운전하는 거 없잖아요. 앞에 보고 뭐 이렇게 핸들 돌리고 뭐 속도 조절하고 이게 운전의 전부잖아요. 네. 그러면 그 정도가 잘 되면 그 이상 뭐가 필요하죠? 운전을 할 때? 운전할 때요? 옆자리에 또 정프는 훅가시 넣고 이런 것도 잘해요. 훅가시 넣고. 아, 저번에 얘기했잖아. 훅가시. 예, 네, 한번 저 악셀을 그냥 후락셀 한번 밟아줘야죠. 근데 그거는 뭐 이렇게 자율주행 보조 기능으로 있을 때는 네. 오토파일럿 끄고 하면 되니까 뭐 그건 상관이 없는데
어쨌든 이제 NPU 기반으로 해서 그 플랫폼을 만들 때, 그러니까 아까 이게 단순히 레벨 2를 딥러닝 시키는 거는 자율주행으로 한정해서 게임 트레이닝을 말씀드리려고 했던 거고, 그럼 거기서 레벨 2가 예를 들어서 딥러닝 기술이 좀 더 좋아졌어요. 그러면 업그레이드를 해줄 때 차를 새로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딥러닝된 솔루션을 넣는 게 아니고 프로그램만 바꿔주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프로그램만 바꿔주면 될 때, 내가 프로그램만 바꿔주면 된다고 해서 현대차를 가지고 아니면 GM 포드를 가지고 프로그램을 바꿔줬을 때 그게 작동하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플랫폼 자체가 다르니까. 테슬라는 그런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서 전체 모빌리티에 대한 제어를 할 수 있는 플랫폼이 있기 때문에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를 했을 때 차 전체가 바뀌어요. 알 것 같아요. 예. 네. 근데 만약에 지금 다른 데서 레벨 2, 저거 괜찮은 것 같아 라고 해서 저걸 했을 때 되냐? 안 됩니다. 네. 이게 게임 체인징이 일어나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율주행 하나만 보더라도 테슬라가 게임 체인징을 거의 해놓은 것 같은데, 여기서 그럼 자동차 회사가 따라가려고 할 때 그러면 아 우리도 그러면 테슬라처럼 하자라고 해서 처음부터 플랫폼을 다시 만든다고 해보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그러면 이게 우리가 그동안 써봤던 파워트레인은 맞을까? 아니면 브레이크는 맞을까? 하다못해 창문 열고 닫는 거, 이게 전동 윈도우 있잖아요. 올라갔다 내려왔다. 이거 하나도 우리 CPU하고 잘 맞을까? 이게 여기 이슈 개별적으로 움직이는데? 그러면 어떤 업체가 이걸 만들 수 있지? 우리하고 같이 거래하고 있는 이 업체들은 이게 준비가 돼 있나? 자동차가 가지고 있는 전체 서플라이 체인 자체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렇지. 그러면 이거를 내가 바꾸려고 할 때 그동안 내가 투자했던 거, 나와 거래했던 업체들 이런 것들이 다 전환할 때 비용이 들어가요. 그럼 그 무시무시한 전환 비용을 자동차 회사가 감당할 수 있느냐? 그리고 한번 할 때마다 트라이 앤 에러 해보면 안 되고 다시 하고, 해보면 안 되고 다시 하고, 요걸 해야 되는데 테슬라는 그거 16년 동안 한 거예요. 자동차 회사가 그럼 할 수 있을까? 아, 자동차 회사는 그래도 구력이 있는데, 자본도 있고 기술도 있는데 라고 생각하면은 이 반대쪽에서 보는 사람들은 그게 전환 비용이 돼요. 야, 저 무시무시한 걸 다 버리고 갈 수 있다고? 못 갈 것 같은데? 그러면 더 많이 가진 자동차일수록 더 넘어갈 때 힘들 거다 라는 불안감이 있는 겁니다. 네. 그러면 최근에 들었던 얘기가, 세계에서 그래도 순위가 쟤네가 몇 등인데 몇 대를 파는데 라고 했을 때 그 제가 취재했던 취재원이 그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럼 아이폰 나오고서 노키아 망하는데 몇 년 걸렸는 줄 아냐고. 바로 말이죠. 바로. 모토로라 망하는데 몇 년 걸렸는 줄 아냐고. 바로 말이죠. 근데 그리고 네. 피처폰을 네. 아무리 잘 만든다고 해서 스마트폰을 써본 사람이 아이폰 3 정도 수준의 스마트폰과 맞아요. 완전히 고도화되어 있는 피처폰과 두 개를 줬을 때 뭐 쓸 것 같냐고. 아이폰. 그런 게임을 지금 자동차 회사들이 하고 있어요. 다만 제가 볼 때 자동차라는 건 성능을 보고 사지 않는다. 자동차는 내 성공의 척도로서 사는 사람이 대다수다. 저는 이제 일단 그렇게 봅니다. 예, 그러면은 금칠한 피처폰을 쓰셔야 아직도 그런 됩니다. 그런 생각을 하나? 아니 근데 진짜 성능 솔직히 몇 마력인지 아세요 형님 하시는 차? 내가? 응. 모르잖아요. 아 나는 그거보다도 정평 있는 차를 타지. 커봐요. 왜 정평 있는 차가 뭐냐? 아니 근데 그거는 네. 그거는 야 검증. 나는 자동차에 무례하기 때문에 검증을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저는 그래서 이건 다르다고 봅니다. 내 다음 차는 무조건 전기차입니다. 그리고 또 예. 저는 벤츠나 엔비디아가 됐든 어디가 됐든. 그러니까 뭐 이 데이터가 많이 쌓여서 테슬라 유리하다고 하지만 구글이 예를 들어 그 바둑에서 이길 때 기사들이랑 다 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사이버 공간에서 자기가 막 게임 계속 돌린 거야. 예. 마찬가지로 그 시내 주행하는 거 뭐 이런 것도 계속 자기가 이제 혼자 학습하면 된다는 거죠. 사이버에서. 예. 굳이 뭐 인공지능 돌리면 되지 직접 그 돌아다닌 데이터가 그 정도의 가치를 가지지 않는다. 아, 직접 돌린 데이터 때문에 테슬라가 잘하고 있다는 게 아니고 네. 사이버에서 돌린 데이터도 테슬라가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딥러닝을 잘하는 건 구글이 훨씬 잘하죠. 아니 그러니까 그 딥마인드가 구글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딥러닝의 최강자도 구글인데 왜 안 되냐 이거지.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그 게임 체인징이 났다는 거예요. 테슬라가 딥러닝 했던 방식들이 네. 이미 됐고, 그래갖고 지금 이제 골치 아픈 상황이 되면서 웨이모의 기업 가치가 이렇게 떨어지고 있고, 실제 주가를 보시면은 테슬라 주가하고 엔비디아 주가는 지금도 훨씬 날아가고 있습니다. 네, 네, 네. 그럼 거기서 이제 새로운 플랫폼을 만들겠다는 포드나 GM의 주가는 거의 잘 못 가고 있어요. 근데 이 문제가 오늘은 자율주행 한 가지를 두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이게 그 자율주행이라는 걸 통해서 플랫폼과 거기에 따라가는 생태계의 문제를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테슬라의 문제는 여기에 뭐 배터리의 문제라든지 5G 통신의 문제라든지 스마트 그리드에 대한 문제라든지 요런 데서도 게임 체인징을 하고 있다는 게 굉장히 좀 위협적인 얘기예요. 근데 네. 그 중심에 테슬라가 있기 때문에 반 테슬라 진영은 네. 단순히 지금의 내연기관 자동차가 아니고 지금에 있는 우리나라 배터리 3사가 될 수도 있고 5G 통신을 하고 있는 파웨이나 삼성전자가 될 수도 있고 스마트 그리드를 해야 되는 그 에너지 업계가 될 수도 있고 네. 이 모든 진영들이 테슬라의 반 테슬라 진영을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아, 지금 우리나라 하기에는 이해관계가 너무 복잡해가지고 그리고 희생이 너무 커. 맞아요. 그 네. 많은 부품 업체들 다 그거 어떻게 할 거며 그죠? 야, 그러고 보니까 참 그 길을 핵심적으로 찌르고 들어간 일론 머스크가 참 대단하네. 야, 쟤네들은 내가 아무리 막 진짜 해도 쟤네들은 반 에? 일론 머스크 진영을 못 차릴 거야 이 생각을 했을 것 같아.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할 때 저 안 될 거야 안 될 거야 했던 걸 십몇 년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일론 머스크가 하겠다 그런 게 예를 들어서 10개라 그러면 10개 다 안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한 2개 정도 한 거 정도로 보여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무서워진 겁니다. 야 진짜 10개도 안 될 줄 알았는데 2개 하는 거 보니까 진짜 나머지 8개도 하면 어떡하지? 이게 지금 그 1000불 넘어가는 테슬라 주가에 반영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죠.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저 우리 또 양평 현인이 또 오랜만에 오셔서 네. 일찍 또 웰컴해야 되니까. 자 오늘 함께해 주신 머니투데이 방송의 권순우 기자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